자, 안녕하십니까. 네, 구자킴 프로와 판교골프 한부장님이 함께하는 클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피팅 이야기보다는 약간 클럽에 포커스를 맞춘 얘기인데요. 오늘은 그 우드와 유틸리티, 초보자들이 우드를 쓰는 게 좋냐, 유틸리티를 쓰는 게 좋냐,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,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판교골프 한부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부장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요 앞에 네 가지가 있는데요. 네. 지금 요, 이 액션캠으로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바로 우드가 되겠습니다. 우드가 되겠고, 네, 여기 유틸리티가 되겠네요. 요 두 네. 가지가. 그래서 일단은, 저 앞에 이제 카메라를 보시고.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뭐 이렇게 우리 초보자들에게 항상 얘기를 하지만, 네. 초보자들에게 우드가 필요한지, 아니면은 유틸리티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을 좀 자주 해주긴 하는데 네.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. 우드가 좀 치기가 어려우니까 초보자들은 일단 유틸리티로 연습을 해라. 그 다음에 네. 웬만큼 뭔가가 되면 우드를 하나 장만하도록 해라.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주는데 네. 일반적으로 그런 어떠한 그 세팅되어 있는 클럽을 원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. 네네. 뭐 3번 우드냐? 3번 유틸. 뭐 예를 들어서 5번 우드하고 4번 유틸 뭐 이런 식으로 네.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드와 유틸리티의 뭐라 그럴까요? 그 차이점은 뭡니까? 그게? 일단 네. 우드는 말 그대로 네, 네. 네, 네. 그 보통 보면은 드라이버하고 어떻게 보면 유틸의 중간 정도로 보면 되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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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리고 유틸 같은 경우에는 네. 우드하고 롱아이언의 중간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네, 네. 보통 오늘도 네. 그 초보분 중에서 좀 네네. 원래 유틸하고 우드를 다 마치 가신 분이 계셔요.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드는 잘 맞는데 유틸은 또 못 치시는 경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네. 그럼 아무래도 스윙 타입이나 본인이 롱아이언보다는 우드가 더 치기 편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그 치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일단 유틸리티는 좀 이렇게 접어두도록 하고요. 네.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드라는 게 보통 3번 우드가 15도가 되고 로프트가 그다음에 네. 뭐 5번 우드가 뭐 18도니 21도니 뭐 이런 식으로 네. 나뉘지 않습니까? 그럼 유틸리티하고 우드하고는 요 헤드 차이하고 그다음에 네. 그 뭐라 그럴까요? 샤프트의 길이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. 차이가 좀 많이 나죠. 그러니까 유틸 같은 경우에는 네. 약간 롱아이언을 잘 못 치시는 분들이 좀 네. 주로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. 우드 요즘 예전에는 우드를 좀 사용을 많이 했는데 네. 요즘은 우드보다는 유틸을 좀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우드보다도 유틸을 가지고 네. 조금 샤프트 강도라든가 네, 네. 뭐 이런 걸 조정을 해가지고 거리를 좀 더 낸다든가 네, 낼 수 있고 하니까 네. 아무래도 좀 클럽 길이를 좀 짧게 가져가서 치기 편하게끔 좀 많이들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이 네. 우드와 유틸이 뭐 물론 로프트라든가 어떤 샤프트의 길이 때문에 좀 차이가 비거리가 나지만 네. 탄도나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. 네. 똑같은 15도 아니면 19도, 21도를 사용했을 때 네. 탄도가 어떤 게 좀 차이가 나느냐. 네.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여기 지금 요 액션캠을 잠깐 보면요. 네. 여기 지금 우드 같은 경우는 요 길이 네. 이 페이스부터 이 끝머리까지의 길이가 네. 이 아무래도 유틸리티보다 좀 길잖아요. 네, 네. 근데 여기 약간 더 볼이 더 뜬다든가. 요 네. 부스터라고 하잖아요. 보통. 네, 네. 요것 때문에 볼이 더 뜬다든가 뭐 이런 게 어떤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일반적인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일단은 네. 이 우드 같은 경우는 네. 일단 이 어드레스 하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좀 넓으면 넓을수록 네. 네. 요 넓은 요 부분이요. 예. 요거 볼도 많이 네. 요거. 네. 뜰 수 있고요. 띄우는데 네. 좀 용이하죠.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른 이제 샤프트 길이로 인해 가지고 네, 네. 거리도 좀 많이 낼 수 있고요. 그런 부분 하고요. 네. 뭐 유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짧은 거리라도 네, 네. 아이언 롱아이언 길이에서는 좀 치기가 좀 편합니다. 길이가 좀 짧. 아 길이가 아이언보다 더 짧나요? 뭐 일반적으로
아니죠. 꼭 아, 그렇진 않은데 네. 짧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클럽 길이가 좀 짧아서 무조건 클럽 길이가 짧다고 거리가 안 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어,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샤프트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거리도 더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골퍼들이 네. 내가 만약에 4번 아이언을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네. 저는 그렇거든요. 네. 4번 아이언을 쓰시면 3번 유틸리티를 써라. 네. 3번 유틸리티가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3번 아이언 대용으로 나온 게 3번 유틸리티라고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. 제가 볼 때는 이상하게 그 3번과 4번 사이가 아니냐. 약간 볼이 더 뜨기 때문에 비거리가 약간 좀 덜 나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경우도 있고요. 네네네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네. 저희가 이제 그 트랙맨으로 측정을 네.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샤프트 무게라든가 강도하고 길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다 틀려지기 때문에 아~ 지금 지프로님이 말씀하셨던 네네네. 것처럼 꼭 그렇다라고 아, 내 얘기는 좀, 지금은 네. 제 얘기군요. 네. 네.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네. 뭐 우드는 지금 여기 보면 네. 에, 지금 우드에 지금 여기 준비해 놓은 게 말이죠. 네. 두 가지의 좀 특징이 있어요. 네. 이 보면은 에, 여기 보면 똑같은 조디아와 미스테리의 3번과 5번 우드인데요. 네. 지금 보시면 요 미스테리 우드가 요게 약간 더 길단 얘기죠. 네. 요게 살짝 길고 조디아는 요게 좀 약간 짧습니다. 네. 이제 메이커별로 생긴 게 약간 또 달라요. 그죠? 네. 이 형으로 볼까요? 이것과 요거 네. 네. 생긴 게 약간 다르거든요. 그럼 요런 요 뒤도 약간 다르고요. 뭐 요런 거야 뭐 디자인적인 네, 디자인과 거고요. 기술적인 그런 거겠지만 이제 요런 이렇게. 것들 보면은 네. 차이점이 보면 똑같은 네. 도수라고 하더라도요. 네, 네, 네. 이러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관용성이나 아. 볼을 좀 띄우기 위한 네.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. 아, 요 디자인이요? 네네. 네. 요 조금 더 긴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네네. 거죠? 네네. 그리고 네. 이런 거 같은 네. 경우에는 좀 공을 띄운다라기보다는 네. 런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아. 그런 헤드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 길이로 보통 보는 건가요? 네, 네. 그런 길이.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여기 보면 헤드도 보면 요 헤드가 아니라 요 페이스도 보면 에, 윤석과 윤석의 페이스가 약간 다르다는 얘기죠. 네. 요게 지금 미스테리 요 페이스와 잘 보이시죠? 예, 요 페이스와 예, 요 페이스 어디가 다른가요? 요게 두 개가. 아 그러니까, 지금 실질적으로 두 개를 같이 겹쳐서 보니까 네. 요 위에 있는 조디아의 경우가 약간 좀 더 특이하면서 약간 좀 두껍네요, 느낌이. 네, 이게 좀, 소, 네. 이게 좀 페이스 높이가 네, 좀 두껍고요. 네, 그러네요. 요건 좀 좁죠? 예. 네. 그리고 반대로. 요건 좀 넓고 얇고. 예. 네. 이런 거는 이제 관용성이 좀. 아. 좋다라고 보고요. 예. 네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확도 있게만 치신다라고 하면 비거리나 이제 런도 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흔히 그. 그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요런 거죠. 요거 스위스팟이 네. 뭐 크냐 작냐. 그렇죠. 요런 얘기. 네. 예.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, 요 두 개의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골퍼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죠. 예,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. 네. 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한쪽으로 치고 놓고요. 네. 그 요게 두 개의 요것도 유틸리티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, 유틸리티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. 일반 네. 아이언에 좀 더 가까운 유틸리티냐. 물론 유틸리티 자체가 예, 롱아이언과 우드의 중간 형태이긴 한데 네. 아이언형에 더 가깝냐 아니면 우드형에 더 가깝냐에 따라서 요 뒷부분 네. 여기 요 액션캠 카메라를 보시면 요게 뭔가요? 요게 용어로. 용어로요? 예, 무슨 용어 없나요? 요 아무튼간에 요 위에 크라운의 요 크라운 길이. 거리를 예. 얘기하시는 거예요. 요거 네. 요것들이 지금 보면 요 두 가지 모델도 지금 하나가 미스테리고 요게 에, 일본 버사라는 예, 버사라는 제품인데 요게 지금 또 다르거든요. 앞에 카메라로 보시면 요것과 요것이 생긴 게 약간 하나가 넓직하고 하나가 좀 좁습니다. 네. 그럼 요런 것들은 또 어떤 그 스타일의 차이가 있나요? 그 뭐 큰 지금 이 버사라는 제품 같은 네네. 경우 자세히 보시면요 네네.
이 옵셋이 아하하하 옵셋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. 네, 지금 보시면 제가 볼펜을 꽂으면 요 부분입니다. 요 부분. 이 볼펜이 지금 샤프트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. 이렇게 보여줘야 되네. 아, 보이네요. 그죠? 네. 네. 여기죠, 여기, 여기. 네. 요 부분, 여기. 여기를 잘 보시면 많이 들어가 있네요. 네. 네. 이런 클럽들이 네. 일반 초보자분들이나 네네. 이런 분들이 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. 그럼 보면은 요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여기 한번 보시면, 요렇게 한번 보시면 별로 이렇게 안 들어가 있어요. 그죠? 네. 요런 네. 차이가 있네요. 그러니까 이런 네. 경우 같은 경우에는 훅이 많이 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좀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겠죠. 아, 옵셋이 적으니까. 네. 네.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유틸리티에서도 보면 이런 게 좀 넓적한 게 이제 뭐 네. 샬롭 페이스냐 네. 이런 네. 것들도 드라이버와 네. 같은 개념으로 네. 요즘 좀 넓고 네. 낮은. 아, 여기가 그런... 지금 보시면 네. 네, 여기도 약간 다릅니다. 네. 두 개가 같은 위치에서 보셔도. 예, 미세하게 다니는, 이게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네요. 예,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, 그냥. 네. 예. 그리고 제가 참 궁금했던 건 뭐냐면, 네. 요런 것도 무슨, 무엇의 의미가 있나요? 요거. 페이스에 뭐, 예를 들어서 요렇게. 그루브 말씀하시는 네, 그루브, 거죠? 네, 그루브가. 그러니까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네. 확실히 네. 보면,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. 네. 뭐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네. 스핀 양이라든가 아, 이런 거에 영향력이 분명히 아, 있죠. 그렇군요. 드라이버도 네, 마찬가지고요. 네. 그러면은 아무튼간에 뭐 전체적인 걸 한번 살펴봤는데 뭐 전체적인 대주제 우드와 유틸리티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네. 그 일반적인 골퍼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 우드만 두 개를 써라 네. 아니면 아니다 유틸리티만 두 개를 쓰는 것도 좋다 아니면 섞어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통 상담을 해주시나요? 그러니까 일단은 좀 그래도 좀 짧은 채가 좀 치기가 유리하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, 그래서 그렇죠, 한번 그렇죠. 쳐보게 하신 다음 한 다음에 네, 네. 이제 보통은 유틸 5번이나 3번 아 유틸 5번 하고 3번 이제 브랜드마다 3번. 약간의 도수 네. 차이는 있는데요. 네, 네.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네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5번 우드를 쓰신다든가. 3번 우드를 잘 치시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, 지금은. 아, 사실. 그래서 네. 보통 5번 우드를. 아, 5번 우드와. 예. 그럼 5번 우드를 쓸 경우에는 유틸은 어떻게 되나요? 유틸 보통 쓰시는 게 뭐 5번, 아, 5번, 4번. 5번이나 4번. 네, 이렇게 네. 하나씩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. 그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이언하고도 좀 이렇게 좀 봐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런 것들을 하죠? 보면은 네. 이제 조금 시간을 갖고 네. 오셔가지고 트랙맨 같은 그 스윙 분석기에서 네. 네. 번호별로 해가지고 클럽 네. 그 거리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네. 자기하고 맞는 그 중간에 빠진 거리들이 있어요. 보통 보면 아, 뭐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5번, 7번 아이언으로 뭐 네. 140을 치는데 네. 뭐 5번 아이언은 잘 못 치겠다든가 네. 이런 분들 같은 네. 경우 뭐 5번 유틸이나 6번 유틸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아 그렇죠,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한 상의 후나 아니면은 그렇죠. 데이터를 좀 확인한 네. 다음에 로프트 각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. 괜히 뭐 또 중복되는 거리들이 아, 그렇죠.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데이터를 좀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. 그러니까 하시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충분한 상담과 네. 그다음에 충분한 어떤 연습을 통해서 자기의 거리를 웬만큼 알아놓은 다음에 네.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라는 말씀이신데 네. 저도 이걸 덧붙여서 한마디 하자면 보통 오시면은 연습장에 오셔도 몸 풀으라고 그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야 방귀야 해가지고 그냥 막 치시는 분들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클럽들을 내가 피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얻으시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몸을 뭐 한 진짜 제가 볼 때는 한 20, 30분 풀어도 되는 것 같아요. 네, 충분히 맞습니다. 몸을 좀 이렇게 가열을 해서 내가 뭐 잘 맞든 안 맞든 평소에 어떤 비거리가 나와야지 네. 아 몸이 안 풀렸는데 뭐 이거는 자기 돈을 쓰고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자기한테는 굉장히 손해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판교골프 한부장님 뿐만이 아니라 집 주변에 가까운 어떤 피팅샵에서 내가 우드를 쓸 거냐 아니면 뭐 유틸리티를 쓸 거냐 이런 거를 상담도 좀 해보시고 네.
아니면 나는 그냥 양산클럽, 요즘 양산클럽도 괜찮은 게 많으니까 난 양산클럽을 쓰겠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쓰기 전에 제가 볼 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얍실한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PT샵에 가서 요즘 그렇게 트랙맨이나 이런 걸 이용해도 뭐 이렇게 별도로 요금을 내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일단 한번 딱 사용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고 아 몇도가 좋겠어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 이게 어떻게 보면 현명하진 않고 비싸게 맞을 얘기인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아니면 뭐 최근에는 뭐 일반적으로 그 각 메이커에서도 커다랗게 자기네 나름대로 피팅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 뭐 충분히 아무튼간에 네. 데이터를 좀 자기만의 데이터를 좀 얻는 게 네, 맞습니다. 좀 중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. 보통 네. 골프장에 가서도 네네. 좀 꼼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코어 관리해가지고 스코어 카드를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피팅샵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. 아, 그래서 그렇죠. 지금 김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팅샵이나 어디 가서 그렇게 어느 정도 이 시타도 해보고 이런 거 보고 난 다음에 구매는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사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게 나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아 그렇죠, 그렇죠. 여러 번 클럽도 교체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. 그러니까 뭐 본인 손해거든요. 아 그러면. 그렇죠, 그건 본인 손해죠. 네,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려면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시는 게 아무래도 그렇죠. 오시는 게 낫죠. 그래서 아무튼간에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. 자기만의 충분한 데이터를 만들어. 그 네. 데이터를 만들려면 일단 상담. 네. 상담밖에 없는 거예요. 네, 상담. 자기가 뭐 받으시는 게 낫죠. 나가 뭐 몇 미터 친다고 이런 거 말 안 통합니다. 네. 그냥 와서 딱 쳐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죠? 네.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간에 의료 유틸리티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뭐 물건도 이 제품도 상당히 특징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. 네. 자,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라이버의 어떤 로프트와 그 다음에 탄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그냥 늦은 시간까지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